예,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겨누고 있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말 했고요. 요 며칠간은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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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저, 진행하시는 김현정, 저,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예. 마치 무슨 조폭 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 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뭐, 범죄에, 뭐,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예. 뭐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뭐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아,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예. 예, 뭐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예.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뭐 사정기관이 뭐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예. 적폐 청산하고 수사할 때 예. 명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 들이 협박한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김경북님, 배상용님 이런 분들이 MB 측에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분들 표현 그대로라면 깔 게 있으면 다 까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죠. 아, 들고 예, 있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난 9년간 뭐 예. 예. 9년간이겠죠? 예. 예. 9년간인데 뭐, 특별히 뭐 혐의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자기들 비리 저 숨기는데 협박용으로 쓰려고 들고 있었나요? 뭐 그런 예. 뭐. 혹시 네. 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같은 당, 같은 정권이니까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 정권 바뀌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뭐를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야, 예. 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예. 예. 저에 대해서는 무슨 비리 있다고 그러면 한번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있으면 꺼내라. 예. 아니,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아들, 뭐, 딸, 조카 사위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한테서 640만 달러 뇌물로 받은 사건 다시 수사해달라 이런 건데, 혹시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뭘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아니, 뭐, 제가, 알 바 없는 일이고요. 예.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뭐 야당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뭐 심지어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저 무슨 검찰 권력까지도 자기들 신여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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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뭘 꺼낸다고 그러죠? 아, 예. 뭐 꺼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예, 거다. 예. 뭐 겁박이다 예.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아, 화제를 좀 돌려보죠. 국민의당 상황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네요. 천정배 대표님. 예예예. 예, 예.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나는 호남 배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말을 하자 아, 안철수 대표도 새로운 개혁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 측이 밝힌 12월 통합 선언 안 되리란 법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분위기면? 예, 뭐 좀 안타깝습니다. 아,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지요. 소멸의 길이라고 보세요. 통합은? 예,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라고까지 예. 확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선 그 바른 정당이죠. 뭐 다른 정당에 대해 저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조금 예,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예.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어, 뭐 오히려 뭐 예.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하고 전혀 차이가 전혀라면 좀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차이가 없다. 예, 하는 일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 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예.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예. 우리 그게 무슨 개혁 연대가 아니라 정반대 적폐 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빅 텐트를 예. 치자고 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예, 예. 어, 그 의도가 뭐 저는 안 대표 늘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빅 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꽃만한 텐트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하면은 의원 수가 꽤 많아지는데 그런 빅텐트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 수가 아, 뭐 그거 아, 그런 뭐 사소한 문제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거기 그 중에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명 남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서너 명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거라고 뭐 예측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은 뭐 그 토대가 없는 정당인데요. 어,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1명 더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선도 정당 리딩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130명, 예.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129명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중간에 국민의당 40명이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도 정당이죠. 우리가 이 40명의 힘으로, 여러 적폐청산 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면서, 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지금 적폐 쪽에 가까운 뭐 몇 사람 더 붙은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아무 의미라면 좀 지나치겠지만. 근데 11명이 그대로 와서 함께 한다면 사실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작년에 촛불 국민혁명이 예. 있었고 정권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뭐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라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이른바 적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청산이 있고 예.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갈 길이죠. 그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그것과 그러니까 그 넓은, 역행하는 거다. 그 넓은 말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넓은 평야, 비호감 평야를 놔두고 민심의 평야를 놔두고 예, 예. 지금 그 척박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슨 그 거기 화전을 일구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전을 일구자 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시네요. 예. 선거를 아,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선거를 있지? 이기려고 그래야지 덜 예.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하고 그 몇 퍼센트 더 붙은다고 예, 예. 그걸 선거 이깁니까? 근데요. 천 의원님. 혹시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괜히 바른 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예.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예, 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 예.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예.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예.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뭐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아니, 뭐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아,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예. 쉽게 말해서 당의 노선에 관한 철저한 토론 예.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에 따른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결정 또 당원들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예,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